아유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좋습니다. 같이 저기 예. 해보니까 참 좋다 그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녹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끊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방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어줍지 않니 또 제가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유, 그렇죠? 좋다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준 씨가 있어서 좀 마음 편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오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홍희 씨가 예. 이 진행도 참 잘하시네요. 왜냐면 그 실제로 홍희 씨를 보시면 사람들이 가까이서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이 되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눈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참가자를 아주 편안 여기 저기 이제 게스트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행을 아, 앞으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예. 우리가 이제 라이브 없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시간은 정말 이제 팬분들께서 궁금하신 아, 예. 질문들을 고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많은 질문들을 고르셨는데 그 질문들은 제가 읽고 준희 씨가 어떻게 좀 짧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바로 이제 첫 질문부터 들어간다면 우리 소넷 1221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음악 다음으로 가장 큰 열정을 느끼시는 분야가 무엇인가요? 저는 복수 대답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저는 일단은 저 대학에서도 그림을 전공했고 산업 디자인 전공했고. 제가 그 그림이에요. 그림하고 음악하고 사이에서 사춘기 때 갈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와,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 그 이상이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 홍일 씨도 혹시 그런 성격이 있으세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니면 요건 버려야 된다. 요거 할 때는 요걸 포기해야 된다. 없지 않아 있죠. 예.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갈등을 그냥 그 정도로 음악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술은 언제든지 하면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고. 미술도 그 두 가지 같이 하면 안 되는 줄. 그래서 제 그 그림 가르쳐 주었던 그 스승님이죠. 네. 형님이 그 그랬어요. 저한테 큰 위로를 줬죠. 준이 너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예. 두 가지 다는 그 좀 쉽진 않은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자켓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살짝 스케치를 하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분들 되게 기다리실 것 같다.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또 물론 그 풀프레임 애니메이션 아니지만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서 이야 여러분 오늘 준희 씨에 대해서 요 정말 많은 정보들 이 제대로 된 준희 씨에 대한 그 정보들인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꿈이 네. 꿈은 이루지 못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꿈이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 예,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예, 이렇게 또 골라주셨어요. 예. 이야 멋집니다. 저도 모르는 준희 씨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 아유 예.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저 알게 됐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 이용권님께서 예. 자 지금 음색을 내기 위해 꾸준히 연습을 하셨나요? 또 성장하시면 성장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굳어졌나요?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연습하셨다면 롤 모델로 삼았던 보컬은 누구인지 몇 가지가 있다 그죠? 예예예.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예, 세 가지가 되네요. 그 당시 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셨나요? 그분은 복합적으로 한 네 가지. 그러네요. 일단은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저희 누나 때문에 그 이렇게 팝송을 접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피아노를 잘 치고. 예. 이 대중음악에 대한 기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 좋지 않아 들려준 게 015B의 텅 빈 거리에서였고 뭐 그런 거죠. 거리에서. 글렌 메데로스 노래 들려주고 네. 근데 제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저처럼 솔 R&B나 이런 뭐 재즈 보컬들이나 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그 딱 하나를 집중적으로 들었었어요. 하나만. 제 성격이 좀 그렇다고. 네. 뉴 키즈 온 더 블록. 되게 의외죠. 우와 의외네. 네. 뉴키즈 온 더 블록의 그 조나단 나이트라고 제일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가성 창법을 혼자서 막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너무 좋아서. 네.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가 그 중학교죠. 그렇죠. 예, 중학교 네. 2학년 때 이럴 때였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음악을 많이 들었었고 지금 제가 그 돌아가셨거든요. 네. 제가 그 평생 닮고 싶고 제 선망의 대상이죠. 스승님이죠. 네. 제임스 잉글램이에요. 제임스 잉글램. 근데 제임스 잉글램하고 동시에 한 분 더 계세요. 네. 마이클 맥도날드. 마이클 예전에 두비 브라더스라고 그분도 네, 약간 펑크 네. 밴드인데요.
있고 두 분이 저한테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30대 초반에 노래를 하면서 내가 자꾸 누굴 흉내를 내고 내 감정을 표현 못한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는 안 따라해요.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 이제 준희 씨 목소리를 좀 찾게 된 거네. 제가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예.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감정 전달이 첫 번째 네. 중요하다는 걸 네.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 목소리는 제가 원래 이런 목소리를 요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좀 더 그 힘이 있고 네. 오히려 홍의 씨처럼 힘이 있으면서 그런 많이 내고 싶어서 그 요즘 그 보컬 트레이너들이 뭐 이야기하던데 뭐 벨팅인가 뭐 진성을 네. 광하게 지르는 작업을 네.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성대 어디가 좀 다쳤어요. 저도 모르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 제가 한 넘어보 그 시기에 1년 전에 네. 발성 장애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이 뭐 파, 솔 요 정도가 네. 한계지 않습니까? 네. 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네. 있거든요. 심리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내던 음을 찍지를 못해서 네. 발성을 바꾸는 과정에 또 목이 많이 다쳤고 예, 그래서 떠듬떠듬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렇게 좀 이런 목소리가 난 것 같고 많이 부족하죠.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예. 준희 씨 목소리가 새로 탄생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게 정말 연습 과정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예. 정말 많은 노래를 통해서 예. 또 목 다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발성을 또 바꿔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럼요. 지금 준희 씨 목소리 예.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짚고 또 해결 준희 씨가 답해드리고 있는데 자, 세 번째 프로브님 준희님의 음악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주셨습니다. 예,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초반에 이제 미술학원 다니면서 네. 부산의 그 돼지국밥이 저 그렇죠. 서울 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예. 순대국밥 말고 모르시잖아요. 점심시간 때는 돼지국밥을 형들하고 먹고 네. 누나들하고 네.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피아노 가게에서 엄청 너무 이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연주 소리가. 네. 그래서 들어갔죠. 네. 거기 사장님이 덩치가 크신 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음악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심한 학생이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음악 안 틀었는데 그런 거예요. 본인이 친 거래요. 네.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죄송한데 한 번만 쳐주실래요? 그래서 저 속으로 그랬죠. 무슨 이렇게 덩치 크신 분이 피아노를 그렇게 쳐. 네.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스승이 없이 혼자 독학을 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막 복잡하게 치다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충격을 받고 연습을 했고 예예 예. 그게 이제 건반의 충격 두 번째 건반의 충격이 네. 이제 015B의 그 정석원 예. 선배님 예. 그분이 KBS 홀에 지금도 기억나요. 예. 저희 누이랑 어머니가 보고 와라 저희를 넣어주고 딱 들어갔을 때 정석원 그 선배님이 우리 이렇게 스쳐 보내면 이런가 그 곡을 네. EP로 이렇게 네. 연주를 라이브로 들었잖아요. 네. 저는 음반보다 라이브가 좋을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고 네. 막 너무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야 그걸 보고 나 건반 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대학 가면은 키보디스트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계기는 하나씩 다 있는데 예. 근데 그 연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예. 그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 달라 하는 그 용기가 야,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7세. 예, 17세네요. 아이고야. 근데 이미 예. 그게 뭐, 있었구나. 예. 그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제가 막 너무 궁금했던 그 예, 화성과 예, 예. 보이싱을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연주는 여자분들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가스펠 연주 네, 같은 예. 건데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고 야, 그분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야, 멋집니다. 자, 휘바휘바님께서 또 휘바 여러 네.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짧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예. 정규 앨범은 언제쯤 발표하실 건지? 정규가 예.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올해 공연하고 단독 공연하고 같이 예. 해서 아마 10월이 예, 10월 예, 예. 맥스 10월이 예. 될 것 같습니다. 10월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단독 콘서트가 그러면 정규 공, 어, 예. 앨범을 냄과 동시에 네. 에, 콘서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지금 어, 정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휘바히바님은 우리 저기 예예 예. 팬클럽 예. 회장님이시죠? 아니요 회장님은 저희 운영자분들이 계시고 예, 예, 예. 회장님은 아니고 아주 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예, 예. 그러니까요. 제 아이디를 보니까 알겠다. 네, 네. 자 그리고 대박이랑 만복이랑 키우는 반려견들의 이름을 지을 때 대박 터지고 싶고 복도 많이 받고 싶은 심리를 반영해서 지은 건지 예 사실은 조금 그 저기 그 참 부끄럽지만은 그때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을 불러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대박이 그렇죠. 좋은 이름 어 그 이왕이면 나한테도 좋은 이름을 짓자 이래 했던 것 같고. 네. 그 처음에 대박이가 제품으로 쏙 들어올 때 네. 지금도 기억나는데 24시 신사동 동물병원 사거리에서 멀리서 거기가 조그마한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길 건널 때 심장이 좀 뛰기 시작했는데 어. 병원에 들어서서 선생님이 그 캐비넷을 딱 열자마자 그 한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예. 제 쪽으로 막 달려왔어요. 대박이었죠. 대박이가. 예. 그리고 만보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복을 예. 좀 어, 이렇게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만복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때는 반려견을 키울 줄도 네. 모르고 제가 외로워서 키우려고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어, 근데 뭐 지금 완전 달라졌죠. 지금 대박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대박이가 예 그 일단 심장이 안 좋아서 꾸준히 약을 예. 먹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네 덕분에 예. 저희 특히 팬분들이 예.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아. 실제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 그래요. 야, 다행입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 어, 화동동님께서 주례님이 어, 생각하시는 어, 홍일님과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홍일 예. 씨와의 공통점은 그 어,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일단 외모가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났다 어, 그런 건데 홍일 씨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홍이는 저보다 훨씬 그 수양의 그 단계가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물도 보시다시피 네. 우리 저기 너무나 저 시원시원하게 잘 생기셨잖아요. 그 뭐 비슷하다고 이거 비주얼로 묶고 가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저는 사실은 어 그게 비슷하나 나는 뭐 홍일 씨 성격을 네. 잘 못 표면적으로 말할 예. 수 있으니까 되게 조용하고 점잖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화기가 있거든요 안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거를 저도 누르고 네.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 많이 대하면서 수양을 해왔던 건데 원래는 되게 성격이 불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그게 공통점이네. 그래? 예. 그게 공통점입니다. 어, 예.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당신은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 아, 예. 그랬구나. 예. 어. 그게 뭐 저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머리가 이렇게 길고 네. 어,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보컬 성향이나 네. 있고 근데 저보다는 뭐 제가 뭐 홍일 씨 그 방송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훨씬 저보다 뛰어난 게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질문 제 황수영님께서 주리님이 생각하실 때 어, 싱어게인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잘 맞았던 점이 또 무엇이고 또 그 이유는 뭐 무엇일까요? 이런. 먼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 저는 같은 나이에 친구를 만났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른 음악을 했고 장르가 분명히 다른데 어차피 세상에 이제 그 경연 무대를 나왔을 때 어, 이미 나는 다른 세상에 나왔고 그렇죠.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어, 여기서 뭔가 숙제를 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어, 친구를 붙여줬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여건이 되게 좋았다. 맞아요. 저는 그거 하나. 네. 예. 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일단은 고향도 비슷한 지역이고 그렇죠. 예. 저는 부산이고 홍희 씨는 마산? 마산. 예, 김해 오래 사셨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봤을 때 홍일 씨가 말이 없었거든요. 어, 말이 없었고 저보다 그 방송에 보면 더 악조건의 두 번째 칸 앞에서 카메라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새벽에 2시 반에 내가 2시 반에 하고 꼬은 씨가 15분 뒤에 하고 했잖아요. 그 조건에서 허리가 뒤틀릴 자리 있잖아요. 맞아. 어제 또 불편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 이렇게 점잖게 하시는 것도 사람이 깊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귀가 기울여지고 한두 마디를 이렇게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렇죠. 혹시 락커시냐 이러면서. 머리가 길면 또 락커죠. 우리가 머리 긴 분이 또 저희 말고 한 분 계셨죠. 예, 예, 계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헤더님께서 압구정동 카페는 계속 운영하시는지 카페 이름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 카페는 사실은 2019년 12월 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 역사를 가지고 네. 있던 가게였는데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두 달, 석 달 뒤에 그랬구나. 코로나가 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폐업을 하면서 그 마무리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쉽지 않고. 그때 그러면 카페 이름이 어떤 거였어요? 좋은 세상 만들기고 한글로 이야기하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예. 그거의 이니셜 따서 네. JSM. JSM.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육두문자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폐업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아쉽네. 그때 그 인연이 됐던 그 인연들하고는 또 계속 네. 연락을 조금 예. 하고 있고 그 가게 지금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가게를 하면 가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가게는 아쉽게도 제 유튜브 속에 배경으로만 유튜브 속에. 아, 배경만 맞아요. 있고 예, 예. 예. 그 안에서 그 이제 그 이재용 배우님이랑 예, 이렇게 예. 만나신 거잖아요. 재용 형님도 거기서 이제 거죠? 재용 형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해서 예, 이렇게 알게 됐죠. 맞습니다. 어떤 지난 우리 준희 씨의 과거에 아주 좋은 기억이 담겨 있는 우리 카페. 자, 베라 선님께서 준희님 이상형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예. 중요하네. 예, 제 이상형 참 이상형 그 요즘에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더 생각이 많아지고 겁이 많아지고 내가 지금 누군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연애에 대한 생각은 요즘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요 홍희 씨한테 요 질문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예나 지금이나 조금 그 마음속에 그 주장하고 있는 그거는 있구나. 예.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가끔씩 사자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 가유 현처면 부부종횡화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여성부에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선조들의 이야기이기 예,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집안에 현명한 아내가 있으면 네. 남편이 뜻밖의 화를 면한다는 예. 말이에요. 좋은 예. 이야기잖아요. 예. 반대로 남자가 요즘엔 더 현명해져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하고 제가 꿈을 쫓아서 네. 좀 그 아직도 어른스럽지 못하게 차라리 영원히 들지 않겠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좀 그 현실성이 있으면서 좀 현명하셨으면 네.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스러운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여성스러운 분들 보면 네. 가끔씩 좀 터프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여성스러우시고 그다음에 저를 이렇게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예. 그럼 뭐 우리가 체형적으로 말씀 뭐 하자면 뭐 이렇게 좀 작은 체구의 아주 좀 아기자기한 그런 여성. 네, 예. 뭐 저기 저는 그렇게 또 그 막 키가 큰 여자분들을 좋아하지 네네네. 않지만 저는 그 중간 정도의 예. 그래서 아담하신 분이었으면 네.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예전 같으면은 어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어린 여자분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 홍일 씨처럼 네. 우리 홍일 씨하고 그 은경 씨 예, 사이 예, 보면은 예. 보고 있으면 참 그 보기 좋아요. 네, 보기 좋아서 나도 뭐 저렇게 친구 같은 그렇지만 아직 장교를 못 간 총각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나보다 좀 영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 그렇죠. 예. 자, 우리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자 그렇게 크지 예. 않고 그죠? 이렇게 예, 현명하고 그다음에 여리여리한 아주 여성적인 내가 그런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영상 보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박진현맘님께서 마지막 질문이 우리 싱어기인 질문인데 같이 준비하실 때 의견 충돌은 없었는지 또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의견 충돌은 우리가 없었어요. 없었죠. 의견 충돌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고 서로 이제 나이에 걸맞게 양보하는 게 우리가 서로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홍은 씨가 또 양보를 하고 저도 사실은 내 곁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정홍윤 씨가 이렇게 탁 돋보이는 그 음색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저기를 멋있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코러스를 하고 하면 멋있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예. 했고 서로 이제 많이 좀 그 조율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다가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하겠다고 한 건 네. 뭐냐면 제가 슬픈 마음도 꺾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제작진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좀 너무 그 좀 담백했으면 좋겠고 예. 너무 제 그 갑자기 뭐 생뚱맞게 그러니까 근데 정홍일 씨가 그 이제 작가분들이 나가고 나서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홍일 씨가 갑자기 내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던 거 준희 씨 예. 그때 우리 준희 씨 했을 거 준희 씨 했지. 준희 씨 나는 사실은 준희 씨의 그 부분이 준희 씨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아요. 그냥 우리 하입시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할 때 예. 그 이 친구 참 그 경연인데 참 마음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도 그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슬픈 마음도 저는 사실은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나 너 혼자 뭔지 너무 생뚱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경연에서도 소울이라든지 이런 창법을 뭐 이렇게 초반에 예,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 예, 예. 좀 민망했는데 오히려 홍일 씨가 준이야 넌 했으면 좋겠어. 준이 씨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맞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정에 또 서로에 대한 배려고 네. 홍일 씨가 저에 대한 또 큰 배려였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그렇구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야 됐죠. 네 맞아요. 결국에는 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일단 좀 준이 씨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지난 1년 지금 반 우리가 이상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그 이제 횟수로는 2년이고, 그렇죠? 좀 이제 과거를 회상도 하고 그때 힘겨웠던 그 시간들을 또 우리가 잘 이겨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럼요. 예, 감사한 시간들이죠. 예,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준희 씨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싱어게인 이야기와 이렇게 준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준희 씨 스스로가 이렇게 막 본인 얘기를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좀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팬분들에게 네. 짤막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고 예. 이 시간 이제 우리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예. 예, 좀 짤막하게 우리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 이 드리는 말씀이 제 바람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제가 느끼는 걸로는 그 가수랑 그 팬들이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그 팬분들은 휘리릭 팬분들은 점잖으세요. 되게 조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이 있어도 싸우질 않아. 조용하시고 네. 또 묵묵하게 저를 또 기다려주신다고 그럼요. 생각을 예, 예. 하고 그 제가 서둘고 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저는 더 음악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좋은 음악과 그다음에 네. 제가 세월이 묻어나오는 그 시기에 스케치했던 곡들을 네. 그 시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준희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저런 거는 뭐 서툰 점도 있고 이런 거를 그대로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담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네. 뭐 항상 죄송하죠. 뭐 기다려달라는 말씀 죄송한데 조만간에 또 이렇게 또 싱글로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제 팬분뿐만 아니고요. 우리 홍데이트 정홍일 씨 팬분들 모두 다 이게 좀 많이 좀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코로나를 계속 조심을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살림살이도 조금 우리가 유지가 좀 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음악에 담아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홍데이트 이렇게 준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홍데이트까지 정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안녕하면 네. 다 같이 안녕하고 예. 빠밤은 이제 그냥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안녕하면 이렇게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